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놀라시네. 네, 이 사람 누구야? 성훈입니다. 퍽이잖아요, 퍽. 아, 박종성도 있네. 그럼 오늘은 박성훈. 저녁 먹었어? 먹었다. 뭔가 오랜만이죠, 여러분? 그럴까요?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뭐 활동이 끝나니까 되게 뭔가 약간 고요해지더라고요, 좀. 그런. 4주 동안 이제 엔진도 그렇고 엔하이픈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엔진이 좀 고요해지더라고. 엔진도 좀 쉬어야죠. 아, 왜 아직 안 자냐고? 뭐 자려고 했는데 왔습니다. 오늘 어땠나요? 아, 오늘 그냥 투어 지금 준비하고, 네.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더 시끄러워지라고? 오케이. 별로 안 시끄럽던데? 너 다시 스무 살로 돌아왔구나. 아, 그거 이제 시작이에요? 그거 뭐지? 이제 언제부터지? 어제부터? 음흠. 그럼 나 이제 스무 살이네. 성훈아, 밥 먹고 건강해져, 제발. 하하. 저 건강해요. 근데 저는 되게 건강한 그런 이미지 아니었나, 원래? 너무 언제부터 약간 내가 쇠약한 그런 이미지가 됐지? 성훈아, 종성이 형이야. 아이고, 종성이가 뭘 형입니까, 여러분. 쫑생이는 쫑생이지. 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만약에 제가 진짜 미국인이면 형 이런 거 없죠, 뭐. 미국은 그런 거 별로 없지 않나? 성훈이는 막내 공이.
여러분, 제가 제이한테 형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공이즈 중에서는 제가 제일 형 같으니까 애들이 나한테 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오, 인정하는 엔진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성훈이는 이제 선우랑 친구예요. 하하. 그거만큼은 안 되는데. 왜 너만 되고 애들은 안 되는데? 저도 안 되죠. 공이즈 포에버니까. 엔진 요즘 지금 뭐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뭐 별로 안 하고요. 엔진 요즘 뭐예요? 윤지는 잘 지내고 있나? 저희 심심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요즘 에너클락이 근데 나가나? 그걸로 나가던데? 옛날에 했던 거. 그쵸? 오빠 이번에 처음 한국에 가는데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가봐야 할 곳? 한국에 가봐야 할 곳이 많죠. 되게 좋은 데가 많아요. 어디가 있을까? 네, 좋은 데 많아요. 어디 가야 되지? 한국 오면? 제가 사실 밖에 많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딱히 추천드릴 수가 없네. 근데 맛있는 거 많아요. 맛집 보러 다녀도 좋고 아니면은 뭐 놀이동산을 가도 좋고. 저는 근데 도시를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뭔가 도시가 깔끔해서. 덥다, 요즘 시원하게 입고 다녀. 그러게요. 그날, 저희가 슈가 선배님 콘서트 갔을 때 제가 너무 덥게 입고 가서 땀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근데 그날 엔진분들이 그날 제가 옷 입은 거 그밖에 없냐고 옷이. 어쩌다 보니까 그날 그걸 입은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요. 엔진들 지금 다 한눈 팔고 이때 빨리 혼내주자. 엔진
그러면 나 서운해. 그럼 실망이야, 진짜. 어디 가면 안 된다. 가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할게. 팬레터, 아, 맞아요. 팬레터 유버스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팬레터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보고 이제 하트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미니게임기는 그런 건안 생기나? 아니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 이제 그 위버스 필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가을이 필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이브 아티스트 분들의 강아지를 이제 반려견들의 이제 그런 사진들을 다 넣어가지고 하나의 필터를 만드는 거지. 하이브 반려견 센터 막 이런 제목으로. 진행시켜. 제가요? 제가 만들라고요? 아, 그거는 좀 불가능. 제가 포토샵에는 재능이 없어서. 일본어로 한마디 해줘. 일본어를 저희가 활동 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어요, 일본어 레슨을. 그래서 最近は僕たちが余裕があるんです。いえいえ。ツアー振り付け練習をしています。まんな。はい、そうです。いらっしゃいませ。エンジンの皆さん、いらっしゃいませ。파파고 써요. 일본어는 파파고 안 써도 되죠. 그래도 일본 저희가 많이 갔잖아요. 일본 가면은 그래도 말이 통해요. 제가 이거 얘기했었나? 그 일본 입국 심사였나?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막그 입국 심사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지? 뭐 사면은 그거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할때 물어보더라고. 영어로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 僕は 日本語でお願いします. 이렇게 얘기했어요. 日本語でお願いします. 얘기하고, 여기 왜 왔니요? 그래가지고 아 보코와 가슈 됐어.
僕は、そうです。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대충 알아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호텔이냐고 물어봐서 호텔 얘기하고, 산거 없냐고 물어봐서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듣는 건 잘해요. 뭐라 했더라? 콘서트 오 왜 왔냐고 해서 내가 콘서트라고 얘기했나? 콘서트 한다고 얘기했나? 콘서트 오 모르겠어요. 콘서트 스포 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딱그 현장에 가서 이제 딱그 처음에 시작을 할때그 느낌. 저도 다른 분들 콘서트 보면서 좀 많이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영화 봤는데 탈출구가 없었다? 영화? 영화 최근에 범죄도시밖에 안 봤는데. 감기 걸렸어요? 감기 안 걸렸어요. 범죄도시 진짜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약간 하나의 시리즈가 된것 같아요, 진짜. 4편도 곧 나올 것 같다는데. 영화 추천해 주세요. 영화? 영화.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무서운 거 공포영화 한 번도 안 봤고 그런 애기 때는 지브리 애니메이션도 많이 봤고 요즘에는 한국 영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액션을 좋아해서 그런 걸 액션을 좀 많이 봅니다. 타요도 극장판 있음. 그거는 제가 타요 선배님을 존경하지만 제 정서와는 맞지 않아서 아렌 봐야지. 아일랜드. 아일랜드. 근데 그런 뭔가 그런 아일랜드 같은 약간 뭔가 시련이 있고 약간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아일랜드 보면은 그런 거를 되게 어쨌든 약간 보는 사람들은 되게 그게 방송으로 나가면
그런 데서 좀 이제 그게 있지 않을까. 뭔가 그런 재미라고 해야 되나? 뭔가 더 몰입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엔진분들이 아일랜드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성장 과정. 혼영 vs 친구랑 영화 보기. 둘다 좋아요. 친구랑 보면 재밌긴 하지, 더. 소리가 왜 그래? 아, 이게 좀 약간 누워있진 않는데 이렇게 살짝 목이 눌려서 지금 좀더 목소리가 이상해요. 오, 나 네가 너무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가을이 그립다. 가을이 어제 봤는데. 가을이는 항상 귀여워져요. 어젯밤 가을이가 내 꿈에 나왔어. 내가 안 나오고 가을이가 나왔네. 다음에는 저랑 가갈이랑 같이 나오면 좋겠네요.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가갈이가 모델견들 있잖아요. 그 사료 모델견들. 솔직히 약간 그걸 했어야 돼. 그걸 했어야 돼가지고 그거 안 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물이야. 이번에 하자. 같이 광고 찍으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가리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요즘 우울해할 때가 많았는데 와줘서 감사합니다. 엔진이 우울하면 안 되죠. 사람은 다 우울할 때가 있지 않나? 가끔 스케이트 타니? 스케이트 타고 싶은데 어떻게 뭐갈 데가 딱히. 나중에 브이로그를 뭐 근데 진짜 탈 데가 없어요. 뭔가 빌려야 되거나 얻어 타야 되는데
빌리는 것도 쉽지 않아. 티라미슈 먹는 걸 봐서 티라미슈가 좋아. 티라미슈 진짜 최근에 거의 안 먹었는데 언제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마지막으로 울었던 게 언제야? 기억이 안 나요. 언제지? 근데 저는 울음을 좀 참아서 뭐 슬픈 거 봐도 좀 참아요, 저는. 그래서 제일 한번 울면 귀찮아지니까. 감기 안 걸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누워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목이 눌려서. 나는 우는 거 좋아. 우는 게 뭔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것도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하니까 참겠죠? 약간 뒤로 기대고 있구나. 맞아요. 졸린데 못 자겠다. 빨리 자라. 빨리 주무세요, 여러분. 졸리면 자야지. 근데 그 느낌 조금 뭔가 약간 되게 뭔가 그건데. 졸린데 참고 있는, 침대에 누워서 졸린데 참고 있는 그 느낌. 난 늦잠 자는 거 좋아. 저도 좋아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내일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7시? 그러면 6시간도 못 자요. 제크 에크 이크 에크님, 이크 에크 케이크 제이크. 내일 늦잠 자도 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볼까? 그냥 시원하게 늦잠 잡시다. 오늘 안 자? 아유, 자야죠. 뭐 졸리면 길바닥에 누워서 조금 자면 되지. 그럼 안 되지. 티몇 프로임? 기억이 안 나요.
노래 추천? 노래. 지금 바이브에 어울리는 노래 뭐가 있을까? 이 노래가 이 노래 좋던데. 이 노래 좋아요. 요즘에 지금 비 오나? 비 안 오는데? 비안 와요. Show me how to do. 1시 10분이다. 노래 제목 뭐예요? 이 노래 Showed me요. 노래 Showed Me. 성훈아 이제 잠 좀 자. 알았어요. 김 덮고 자. 아, 제가 주먹밥이라. 김 덮고 자면 추워요. 뭉치면 주먹밥, 흩어지면 볶음밥. 볶음밥은 김치볶음밥이지. 김치볶음밥 갑자기 먹고 싶다. 야식으로. 전 간장 계란밥 그거 엄마가 많이 해줬는데 그거 그게 먹고 싶네요.
도쿄돔에서 왔네요. 도쿄돔 돔투어 화이팅. 그럼 볶음밥 얘기하니까 배고프다. 성훈아 많이 물아. 엔진도 많이 물아. 간장 계란밥에 김. 김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만. 근데 김이 저는 저 김자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끔 눅눅한 약간 물에 젖은 김자반이 있어요. 그거는 싫어해요. 김자반 김자반에 그냥 밥만 먹어도 진짜 그냥 한 공기 뚝딱. 박성훈 너 김이잖아 잘생김. 이게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그래도 엔진 해주면 좋다 그렇게 말해주면. 와 재밌다. 제가 원래 좀 재미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졸린 거예요 지금. 내가 재밌으면 잠이 깨겠지. 성훈아 왜 맨날 똑같은 티만 입어? 큐티. 하하. 옷을 좀 사야겠구만. 금발이 그립다. 금발만의 매력이 또 있죠. 나중에 또 한번 하지 않을까. 성훈아 넌 휴대폰 케이스 뭘로 닦아? 항상 깨끗해서 궁금했어. 저는 알코올 솜이요. 저희 집 알코올 솜 한 네 박스 있을걸요? 나는 성훈과 동갑이에요. 당신을 오빠라고 불러도 돼요. 오빠? 상관없죠. 근데 동갑한테 오빠라고 불러도 상관없나요? 엔진은? 저 동갑인데 누나라고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빠른인가 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빠른인 줄 모르고 그 친구인 줄 알고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동생인 거지. 그럴 때 뭐야 너 동생이었어? 이렇게. 살짝 배신감. 그러니까요 조금 그 빠른이 나야. 괜찮아요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아닌가?
근데 뭐 한두 살 차이는 사실 뭐 형, 동생 이런 거는 아직 있지. 아직 적응이 덜 됐어. 나이 어려져서 좋은 것 같아. 그쵸? 저는 22살도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저 6개월만 있으면 21살이에요, 이제. 나너 없이 못 살아, 진짜로. 나도 엔진 없이 못 살아. 성훈 오빠 만 나이로 한살 차이 나는데 야라고 해도 돼요? 만 나이로 한살 차? 그니까 만 나이로 한살 차. 그게 뭐지? 그니까 내가 만 나이로 20살이니까 19살. 근데 만 나이 아니면 22살이니까 똑같잖아. 여러분 하세요. 선우만 안 돼, 선우만. 선우랑 반말해요? 아니요. 반말하게 해줘, 친구인데. 반말하세요. 벌써 늦었어. 다들 자자. 그래, 다들 이제 주무십시다. 우리 엔진 어린이 잘 시간. 안 돼요, 안 돼요. 약간 졸리다고 해가지고. 나 어린이 아닌데 가끔 보면 엔진이 더 어린이 같기 때문에 중국어 한마디 하자. 와이니. 학교 다닐 때 제2 외국어가 중국어였거든요. 근데 그 운동하느라 학교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했으면은 좀 잘했을 텐데. 제2 외국어. 훈자님, 진짜 재밌다. 제2외국어, 하하. 제2외국어는 뭐 제2가 만든 외국어인가요? 제가 가끔 뭐못 알아들을 그런 말을 하긴 하지. 엔진이 근데 더 아지개그를 좋아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이 먹기 vs 눅눅한 김저밥 먹기. 저는 김저만 먹을게요. 이게 비유가 두 개가 안, 이게 너무 타산이 안 맞췄나? 내 나이까지 성훈이가 먹어. 배불러요. 콘서트에서 기대할 만한 거 있어? 전부 다. 열심히, 아, 준비 잘해야죠, 진짜. 네. 그거 활동이 끝나고 라이브는 다 같이 했던 건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냥 활동 너무 엔진한데 수고했다고. 네. 고생이 많았어요. 저희도 그렇고, 엔진도 그렇고, 고생 너무 많았고, 뭔가 4주가 굉장히 빨리 갔어. 이 10개월 하고 이제 4주 딱 기다리고, 뭔가 4주가 너무 빨리 간 느낌. 네.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진짜. 뭔가 저번 활동보다 뭔가 엔진도 많이 조금 더, 저희가 좀더 편해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게 대면으로 많이 만나니까 더 편해진 게 아닌가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공백기는 공백기다. 근데 저희가 또더 짜잔하고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또 멋있는 걸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콘서트 드레스 코드 정하자. 그거는 아직 이르다. 조금만 더 제가 고민을 해볼게요. 나랑 엘리멘탈 보러 가죠. 그게 뭐예요? 엘리멘탈? 영화, 디즈니 픽사 영화. 아, 디즈니 영화구나. 저 토이스토리, 디즈니 픽사 토이스토리만 알아가지고. 디즈니 픽사, 아, 그거 있잖아요. 스탠드 뛰어가는. 저는 그거를 아기 때부터 뭔가 그런 되게 그런 특별한 뭔가에 그게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진짜 아기 때.
아 맞다 카. 영화 카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정원이도 본다던데 같이 보러 가. 저 애니메이션을 많이 안 봐요, 제가. 난 코난 보는데. 저 코난은 안 봤는데. 얘기 때. 엔진 분들 그럼 엘리멘탈 보고 저한테 설명해 줘요. 무슨 내용인지. 엘리멘탈 뭔가 멘탈이 세 보이구만. 근데 나중에 그러면은 뭐 영화관 하나를 빌려서 엔진하고 같이 엘리멘탈을 볼까요? 엔진 지금 엘리멘탈 붐인데 흑흑. 아 붐이에요? 그건 몰랐네. 물이랑 불이랑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였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아, 그런 이야기. 뭔가 로맨틱한데? 그렇죠. 물이랑 불이랑은 절대 만날 수 없죠. 둘 중에 하나는 지겠지. 거의 물이 이기지. 아니지. 뭐가 더 크냐에 따라 다르지. 증발을 하겠지. 물이 적으면. 넌 물이 좋아, 불이 좋아? 저는 열정적인 아니다. 전둘다 좋은데요. 물은 모든 상황에 약간 그 적응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불은 그냥 되게 열정적인 사람 같으니까. 가서 쉬는 게 좋을 거야. 그럴 거야. 나도 동감이야. 그래서 저는 넌 얼음왕자니까. 맞아요. 난 얼음왕자니까 얼음 할게요. 얼음은 얼음이 제일 약하지 않나? 그쵸, 얼음은 물이죠. 다크문을 읽어야 하나. 다크문은 물 능력은 없지 않나? 너가 물, 제이가 불. 아, 제이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제이는 재윤이가 불이잖아요. 제이크가 불. 지금 아무 말 대잔치다.
제이는 흑. 뭐 어울리구만. 근데 처음에 능력이 제가 듣기로는 흙이었는데 아니었나? 힘인데 그거 뭔가 힘 원래 흙 그런 만화 같은 거 봐도 흙 그런 캐릭터가 힘이 세요. 성훈아 이제 미련을 버리고 자러 가. 미련이 남구만. 왜 자꾸 잘해? 이제 자야죠, 여러분. 여러분 키 커야 돼. 내일 출근하신 분들도 있고 학교 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미 다 컸다. 내일 비 온다는데 비 좋아해. 제가 만약에 실내에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중교통을 타고 막 걸어다니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조금 그럴 것 같아. 이제 비 올 때 실내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에어컨 켜고 뽀송뽀송하게 에어컨 켜고 이제 뭐 커피나 차 한잔 마시면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뭐 시험이신 분들 많은데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앉으면 안 되지. 얼른 주무시고. 저도 이제 자야 되고 엔진도 이제 자야 되고 너무 늦게 자면 건강에 안 좋아요, 여러분. 아, 제가 들어보니까 시험 기간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시험 기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나요? 들어보니까 아직은 시작을 안 했다고. 아, 네. 이게 학교마다 달라서. 대학생은 끝났어. 아, 그렇죠. 대학생은 화이팅. 반말해줘. 시험 잘 보고. 시험 공부한다고 카페인 먹고 그러면은 기 안 큰다. 이제 엔진이 우리 동생도 챙겨주시는구만. 그 동생은 되게 쿨해서 네. 뭐 잘하겠죠? 연락을 거의 안 해. 마이크 색깔은 왜 빨간색으로 했어? 아, 갈라 했는데 이게 딱 눈에 띄었어. 마이크 색깔. 근데 여러분 마이크 색깔
희승용이랑 되게 비슷했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아, 너무 파워레인저 같더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뭘로 바꿨을 것 같아요? 보라색은 선우가 하잖아요. 노란색, 핑크색, 하늘색.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서프라이즈. 노란색? 노란색 아니에요. 잘 자고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안녕, 미스터 팍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너무 심심하지 말아요. 바이바이. 이제 간다. 저 갈게요. 갑니다. Night. 안녕.